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누구든 부담 없이를 외치는 보험 광고입니다. 하루 평균 TV와 케이블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가 무려 7,000회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급속히 길어진 은퇴 후 인생과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는 세계 7위, 손해보험사는 세계 9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근행 PD가 취재했습니다. 네, 가입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 거절당하셨던 이분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080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보험사들은 하루 24시간 미래를 보장하는 상품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두 아이의 엄마인 박 씨에겐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안 것은 두 달 전. 병원비 이번 하루에 5만 원씩 준대요. 1일에 그걸 해준다고 했고 해달라고 했는데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에 두 달인가 제가 우울증도 치료 상담한 적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박 씨가 신경정신과를 간 것은 지난해. 의사의 권유로 석 달간 약도 복용했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다. 심했으면 애 못 키우죠. 제가 그때는 되게 막 신랑 사업도 안 되고 속상했던. 그러니까 정신과를 간 거는 수다를 떨러 가는 거예요. 아줌마들은 우울증은 이게 내비두면 화병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런 거하고 전혀 그런 얘기는 뭐 상관이 없지 그냥 정신과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으셨으면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가입한 보험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박 씨는 정신과 진료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다. 두 번 가고 뭐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게 아니니까 뭐 신용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입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대목까지 확인한 후 박 씨는 매일 갈등했다고 한다. 혼자 저기 쪼리가 아니라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이, 당장 해지를 해마라. 일단 당장 이번 달에도 돈은 나갈 텐데. 근데 뭐 얘네들이 그걸 알겠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한두 번인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요? 가입할 때 아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예예. 상해성 같은 게 발생하면 무조건 찾아본다고요. 대부분 이제 한 100만 원 넘어가는 이제 큰 사고가 골절 사고나 이제 화상상 같은 게 발생하면 네. 그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신경정신과에서도 환자들의 보험 가입 거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아주 간단한 경미한 증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인플레 일반으로 시험을 의료보험 처리 안 하시고. 최근 엄마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알아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 씨. 김 씨 어머니도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다.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서 50이면서 여자는 유독 그럴 것 같아. 우울증이라든가 자기 상실감 같은 거에 약간은 다 그래서 많이들 막 운동으로 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으로 못 풀고 좀 간열인 어떤 타입들은 상담하고 막 얼굴도 붉어지니까 한번 병원 가서 상담해볼까 해서 뭐 한 일주일은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 나이가 먹으면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우울증이 그렇잖아요. 다이들 크고 나한테 주어진 게 뭔가 상실감 다 있는 거고. 어머니의 환갑 선물로 보험을 가입해 드리려고 했다는 김 씨. 그거를 전 너무 그것들이 깊게 살았는데 그게 완전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엄마도 보험도 나이가 있어갖고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올해가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거니까 저한테 되게 절박했죠. 그래갖고 이제 다 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걸 하다가 무슨 뭐 혹시 뭐 병 고지사항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보험을 공부하다가. 근데 고지 그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했고. 모녀는 별 수 없이 전에 가입했던 보험까지 해약했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우울증 치료받은 지신 적 있고 약 지신 적 있다 하더니 아주 단박에 그러시냐고 해약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뭐 그냥 몇 초 사이에 알았다고. 그건 안 된다고. 예, 그건 진짜 안 된다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내가 걱정되는 건 요즘 그렇게도 흔하고 무서운 암이라든가 뭐 뇌경색이 뭐 엄청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이 많이 걱정돼서 하고 싶은데 저는 요즘 힘들다고 생각해요. 자살일 경우 뭐 응? 혹시 뭐 정신이 뭐 혼미한 상태에서 뭐 자해나 상해를 그런 거 다 안 받겠다. 근데 계단에서 삐끗하거나 어머니들 도마질하다가 뭐 자칫 응? 뭐 쓸거나 뭐 이런 거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왜 그거 하고. 정신과 진료 사실만으로 가입 거부가 되는지 한 생명보험사 지점에 문의해봤다. 취재팀은 보험사들의 내부 인수 지침인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구해봤다. 한 보험사의 지침서. 한 달 이내에 불면증 치료를 제외한 모든 정신과지라는 가입 거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담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는 공청회를 열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 가입 거부를 공론화했다. 보험사들의 가입 거부를 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로 규정했다. 우울증 때문에 병원, 아니 우울증이나 두통이나 불면증으로 정신과 방문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 다 속이고 진료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할 때 수면제나 우울증약을 내 거에서 탔을 때는 쉬쉬 몰래 넘어가면서 그 치료 안 받았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정신과에서 치료받으면 이거는 보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엄연한 차별 아닙니까? 생명보험협회를 찾아 정신과 질환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근데 자살을 하루에 33명 꼴인데 이 인원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회사 약관에 보면은 자살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내에 자살을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서장을 보면은 정신 질환에 의해서 자살한 경우는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단서 조항을 보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무작정 가입을 시켜서 사망보험금 지급 위험을 높일 것인지 그런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또 여러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뭐 진짜 뭐 정신병원에 갇혀서 뭐 하루라도 입원을 했었거나 그런 거면 모르지만 상담 받고 약 좀 먹었다고 그건 진짜 말이야.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 국민 4,500만 명 중 500만에서 600만 명. 특히 여성의 20%가 우울증을 앓는다. 자살하신 분들의 그 약 절반은 그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분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시던 분들이 어떠한 연유로 우울증에 빠져서 대개 2, 3주 안에 자살을 하는 그런 충동성을 보여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 이러한 보험사 약관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치료 안 한 채 가입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를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근행 PD, 최근에 이른바 이제 정신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보험업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정신과 진료 후 5년이 경과하면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정신과를 내원했거나 또는 조기에 조금만 치료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람들이 선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의사협회가 말이죠. 예. 몇 달씩 손님이 줄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각오를 하고 나섰다 그러는데 예. 특별히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를 공론하면서 정신과 의사들도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최근 시판되고 있는 보험들이 주로 종신보험인데요. 예. 이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신과 질환자들이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험사들이 예단하고 보험 가입을 원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보험사들이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을 소위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각 회사마다 이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까만 건 다 양수인데 양수도 충분하고요. 애기가 지금 눈치를 자. 이상경 씨는 이제 넉 달 뒤면 엄마가 된다. 다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품하고 있네요. 아이고. 하품하는 거 보셨죠? 보셨죠? 네, 처음 봤어요. 아, 오늘 엄마가 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 아, 전체적으로 까만. 부부의 첫 아이는 쌍둥이. 하지만 지난달 태아보험을 들려다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다. 지금 몇 주세요? 그런 거 물어보시고 이제 제가 쌍둥이인데요. 얘기가 나오면 제 얘기가 많이 틀려져요. 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제가 매달린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안 된다. 한 달 동안 계속 전화만 했던 것 같아요. TV 상품, 뭐 인터넷, 주변 사람들 한 달 정도. 그리고 보겠죠. 현재 인터넷상에서 쌍둥이가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 중인 보험사는 모두 14개. 그러나 정작 부모들이 전화를 거는 순간 확인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냉담한 외면이다. 아기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가 또는 뭐 특정 수술이거나 재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암까지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아,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 임신한 아이가 쌍둥이다 보니까요. 아, 그러시면 가입 안 되세요. 아예 안 돼요? 예. 이 상품에는 삼촌아 같은 경우는 가입 불가라고요. 가입 그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축하드릴게요. 그러면 건강에 뭐 이상 같은 건 없으셨고? 이상은 없고요. 네. 근데 지금 아이가 쌍태아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태어나서 가입하셔야 돼요. 아, 근데 그러면은 태아 보험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쌍태아의 경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안 돼요. 태어나서 이상이 없을 때 가입을 하라고 하거든요. 첫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가진 조미선 씨. 이미 열 곳이 넘는 곳에 전화를 했고 가입을 거부당했다. 저출산 시대에 표창을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답답하다고 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험료를 두 배를 내더라도 할 수 없느냐. 아니, 보험료를 두 배를 내는데도 안 되는 거야? 네, 안 된대. 심지어는 여직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보험 들기 힘드실, 아, 쌍둥이는 절대 보험 들기 힘드실 거라고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아, 저 여자는 한 세 쌍둥이 나중에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쌍둥이 엄마 조 씨에게 남은 차선의 선택 역시 선뜻 내키지 않는 방법이었다. 이제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둘 중에 한 명만 들어준대요. 그 말은? 둘을 임신했는데도. 네, 예, 둘을 임신했는데 한 명만 이러는데 그 내가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건강하길 바래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 중에 처음 나오는 애 있잖아요. 뭐 수술을 하든 아니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낳든 처음 나오는 애를 기준으로 걔만 보험에 들어줄 수 있대요. 이게 점이 있어. 점같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상경 씨도 같은 권유를 받은 뒤 한때 태아 보험 가입을 포기했었다고 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내 몸 정말 건강히 관리하고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둘 다 건강하게 차라리 낳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아기들한테 안 미안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명만 이렇게 보장이 되고 한 명은 뭐 이렇게 안 되고 하는 게 더 미안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2005년 한 해 출생한 쌍둥이만도 9,500여 명인 상황에 정확치 않은 정보가 만들어낸 규정이라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그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건 아마 이 내용일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 아이만 성장을 잘하고 한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쌍태아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가능성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또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얼굴 약간 이상영 씨 부부는 지난주 쌍둥이의 보험을 들 곳을 찾아냈다. 현재까지 유일한 곳이지만 그곳에도 예외는 있었다. 여기 눈도 보입니다. 요거 지금 눈이거든요. 예. 임신이란 얘기가 쌍둥이에요. 아, 쌍태야. 예, 그럴 경우는 쌍태야 가능해요. 다른 데는 쌍태야. 예. 간 아, 가입 안 되거든요. 아. 쌍태하면은 그 자연 임신이에요, 아니면 아, 자연 임신이고요. 아, 그럼 되세요. 아, 그래요? 임신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리 위험한 산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지되면 현대 의학에서는 잘 놓치지 않습니다. 만 명의 쌍태아가 있으면 문제되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명 안팎. 그러면 100명 중에 1명, 2명 정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시키고 그야말로 돈벌이가 되는 안전한 산모만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그 보험이 갖고 있는 공익적 차원을 분명히 위배하는 거죠. 올해 9살인 장호. 다운 증후군인 장호는 3년 전 태어나서 첫 번째 보험을 들었다. 우체국에서 시판한 장애인 전용 암보험. 월 6,000원으로 아이에게 암이 발생하면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가입 대상에서 15살 미만의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제외되면서 엄마들은 당황하고 있었다.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으로 만드는 거다. 우체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몇 년 받다가 자기네들이 이익이 안 남는다는 조건으로 이것도 장사, 나중에는 제가 막 계속 통화를 하니까 우체국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사업이다. 나라에서 하는 것도 사업이다. 4살? 4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고비는 주로 두 살까지. 그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많이 걱정하죠. 그래서 그 후에 또 다른 보험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래요. 예, 딱 그 한 가지. 딱 하나. 예. 합병증으로 크고 작은 수술을 하는 아이는 30% 정도다.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다운 증후군 장애 아들에 대해 왜 이러한 가입 제한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 우체국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처음부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는 것이다. 최초 시판할 때, 이때는 뭐 저희가 정하는 다운 증후군 환자 외에도 모든 사람들을 다 가입 금지시켰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의 전공에서 얘기 들어온 계기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검토 중에 하나로 이 다운 증후군 환자를 고려를 했어요. 그 결과 10세부터 좀 아주 양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10세 정도 지나면 비교적 아주 뭐 거의 정상 우리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죠. 비장애인하고 거의 대부분 그 유사하다. 다음 결론을 내렸어요. 우체국 측의 주장은 원래 다운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팔 수 없는 상품이었는데도 내부 검토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가입 기회를 새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5세 미만의 기존 가입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언더라이팅 과정 중에 고지 내역에서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생략서 고지 내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지체라든가 뭐 다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정신지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기존에 가입한 아이들이 다운 증후군이 아닌 정신지체로 적어서 가입이 가능했다는 주장에 엄마들은 발끈했다. 그쪽에서 서대문역 쪽에서 오셔갖고 네. 저희 엄마 모임에 와가지고 단체로 막 가입 신청서를 받아갔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나요? 그럼요. 우리 네. 집이 다운 증후군 집인데 우리 집에 왔다니까. 여기 와서. 우체국의 주장과 달리 3년 전 장호가 가입할 당시 작성한 청약서에는 아이 이름과 함께 장애 원인으로 다운 증후군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한편 복지카드에도 다운 증후군은 정신지체로 표기하고 있어 청약서에 정신지체라고 써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엄마들. 카피티에서 들어가면 다 알아요.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다시 찾아간 우체국의 설명은 또 달라져 있었다. 시판 당시 다운 증후군은 물론 정신지체 전체가 가입 거부인 상품이었다는 것이다. 옛날에 그 좀 체계화되지 못했던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좀 뒷덜미를 많이 좀 잡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좀 그건 그런 건 좀 있는데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청약 심사 기준이라든지 상품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상황에 맞도록 그런 건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운영 권한은 보험자 측에 있다라는 거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발병률이 높은 것이 백혈병, 혈액암의 일종이다. 암보험이니만큼 2005년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놓고 고민했고 그 결과 15세 기준이 나왔다는 우체국 측. 그러나 정작 그동안 부모들이 고마워해온 0세부터의 혜택은 실은 운영상의 실수였다는 최종 답변이었다. 돌 전후나 두 돌 전에 아픈 애들이 대체적인 거로 많은 거지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건강하거든요. 근데 만 15세면 이게 굉장히 긴 거거든요. 15세하고 2살, 3살하고는 차이가 뭐 십몇 년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통화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럼 만 5세로라도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들은 우체국 측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게 장애우 보험이라는 거는 아픈 애들 위주로 들어주겠다. 일반인들은 못 드는 보험이에요. 일반인들이 못 드는 보험인데 장애우들 중에서 백혈병 들은 애들이 몇 명이고 심장병 걸린 애들이 몇 명이냐.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면은 10명 입원한 애들 중에서 심장병을 입원한 애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심장병은 일단. 그러면 10명 중에서 다운 애들이 하나나 둘이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뭐 상품에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더 좋아요. 부모들한테는. 이근행 PD. 예. 어머니들이 화가 단단히 날만도 한 것 같아요. 예. 2001년에 그러니까 각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을 내놓으면서 기업 이미지 광고도 뭐 대단하게 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와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운 증후군 어머니들도 원하는 것이 가입 거부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던 15세 미만의 다운 증후군 어린이들 가운데서 백혈병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로 인한 암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체국마저도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이 태아보험. 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저출산 때문에 큰 그 걱정거리 아닙니까? 예, 예. 거기다가 또 원래는 받아주던 예. 건데 갑자기 뭐 납득할 만한 설명도 못하고 안 예. 받아준다는 얘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출생한 쌍둥이만도 9,500명이 이를 정도로 주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성, 대한생명, 교보와 같은 유수의 생명보험사들이 그 태아보험에서 쌍둥이를 배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보험사들이 소위 위험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입 거부 대상을 만들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황보영태 씨는 94일째 1인 시위 중이었다. 보험사의 관리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의였다. 묵과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럴 등이가
과연 보험 소비자와 보험 가입자를 위한 민간 기금과 묻고 싶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거부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안산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15년 무사고 운전자였던 그는 지난 2001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그에 역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장기 무사고 운전자인 그에게 보험사 측은 공동 인수물권 형식으로 가입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공동 인수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올리나요? 그건 이제 보험사에서 쓰는 용어로 불량 물건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 손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가지고 보험료를 높게 받는 거죠. 아, 내가 사고도 없고, 뭐 교통위반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험료를 갖다 올려 받으려고 하더라. 왜 지금 15% 비싼 공동 인수 조건을 들어야 되나? 그래 따졌다고요. 따지간에 안산에 사고가 많고 뭐 사교율이 가고 이러면서 뭐 올리면 안 된다 나는. 내 사고도 없는데 왜 올려받아야 되나. 이런 거는 안 찍어 회사 방침이 그렇대요. 그럼 내 회사에 다 항의하겠다. 항의하겠다는 황보씨를 달래며 설계사는 자신이 다른 보험사에서 상품을 찾아주겠다고 했고 황보 씨는 기존 설계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로 옮겨졌다. 문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1년 뒤. 저기서 좌회전하고 오다가 저쪽에서 차 오는 바람에 이래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맞췄어. 사고는 여기서 났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던 날은 이미 보험이 만료된 지 이틀 뒤였고 그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셈이 됐다. 보통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막 연락을 해주잖아요. 하나도 못 맞았죠. 저들끼리의 착오예요. 왜? 여기에서는 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보게, 노트북이다 삭제를 시키기 때문에 모르고 여기에서는 석 달 전에 엽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고도 보험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보험을 들 수 있는 기한이 뭐냐면 만기 한 달 사이예요. 황보 씨는 보험 만기 통지를 하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그런 왜 사고율이 높은 차량에 부과되는 소위 불량 물건이 됐던 것일까? 설계사는 황보 씨가 살던 안산 지역의 사고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지역도 좀 작용을 하나요? 지역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물건을 안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마 우리 대리점이나 설계사 쪽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23가지 정도의 팩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3가지 정도의 하나의 팩터에 불과한 겁니다. 지역이란 것은. 평택에 사는 손창환 씨 역시 올해로 무사고 15년째. 흔한 법규 위반 안 없이 1997년식 승용차를 새 차처럼 모는 안전운전자다. 이런 손창환 씨도 두 달 전 자동차 보험 갱신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홍역을 치렀다. 주소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평택시. 잠깐만요. 어디시라고요? 예, 평택시입니다. 그러더니 아, 우리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대뜸 아, 뭔 소리냐고. 아, 평택 지역은 사고 많이 난 지역이고 주가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진 같은 분은 뭐 장기 근무하셨고 이렇게 보험도 싸운 분이라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얘기하더라고. 그가 주소지를 직장인 오산에서 집이 있는 평택으로 옮긴 것이 문제였다. 전산 입력이 안 된다는 거, 전산 입력이. 예, 주소를 평택을 두면은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전화 주면은 직장 주소를 알려달래요. 아, 우산으로 하면 돼요. 예. 주소를 평택으로 바꾼 것만으로 인수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재단보험사에 손 씨의 인수 거부 과정을 확인했다. 주소지가 평택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 그전에 주소지가 다른 데서 옮겼어요. 예, 오산에서 옮기신 거예요. 그러고 예, 보니까 이거는 뭐 그래 예. 보입니다. 일단은 평택이라는 부분이 좀 자격이 좀 더 됐으라고 지역적 부분이. 우리가 받고 안 받고 받는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변경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안 맞는 쪽으로 거의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산으로 가면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처럼 같습니다. 지난 6월 평택 시민신문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지역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실태를 고발했다. 눈길을 끈 것은 보험사 내부 자료인 인수 불가 지역 문건. 그 속에 지역별 등급이 제시돼 있었다. 이제 포털 아이 등급이 밑에서도 꼴찌에 두 번째지. 그러니까 A, B, C, D 그거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통째로 불가를 했는데 이거 계속 취업을 하고요 지자체 숫자로. 이게 한 100군데 넘어 이게. 그럼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한 보험사의 인수 불가 지역을 보면 평택에 있는 I 단계에만 안산, 포천을 비롯한 23개 시군이 있었고 최하위 단계 제2에도 전북 진안, 고흥을 비롯한 24개 시군이 있다. 주로 인수 불가 지역은 전북과 경기 북부, 충청남도 등에 집중돼 있었다. 이 지역 가입자들은 인수가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야, 이게 행정 단위지. 이게 다른 데 쓰이라고 하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봐봐요. 모든 시군이 경계에 붙어 있단 말이죠. 예. 내가 한 발만 가면 이쪽 양다리 걸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쪽에 바로 이쪽에 산다는 의미로 한 등급이 높고 예. 이쪽에 보험이 등급이 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이쪽에 한 발만 건너가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주요 인수 불가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여기가 한 10% 정도 비싸다고 봐요. 아, 10%. 네, 10%. 그러니까 15년 동안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보다도 더 비싸다. 그래서 여기 사는 게 그 보험료가 비싸다면 그거 참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불합리한 거죠. 그거는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 엄청나다 엄청나게 억울하죠. 계속되는 민원에 지난해 보험사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포천시청이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0명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약 7년 사이에 사망자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이상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손해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이 됐으며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무슨 측정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한테 제시가 안 합니다. 보험 개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포천 지역 보험 사고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 12%보다 현저히 낮은 1%. 하지만 여전히 손해율 적정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사고를 냈으면 개인이 할증하면 되는 거죠. 할증료 분명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총체적으로 남의 사고 난 것까지 나한테 부담시키는 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시설 확충 등 포천 씨의 노력을 인정해 보험사들에게 지역 손해율을 조정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감독관청인 금감원에 보냈다. 답변은 실망적이었다. 아 무사고 웃는 자가 이 나라에서 뭐 웃는 자지 어떻게 불량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 문둘망정 왜 불이익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있는 경영감독이 안산에 산다는 이유로 무사고 운전자인 자신에게 보험사가 부과한 공동물권 요율을 거부했던 황고영태 씨. 보험사들의 지역별 통계 자료가 비공개인 상태에서 피해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운전 습관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럼 시민 계도를 해야 되고 어느 특정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 당연히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곡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항상 사고 위험에서 많이 나더라.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도로를 갖다가 다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근행 PD, 인수 불가 지역이 어찌나 많은지 전국이 다 인수 불가 지역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포천이나 평택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죠? 예, 왜 우리 지역의 손해율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과실 때문인지 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인지 그것이 먼저 밝혀지면 보험료 인상이든 교통 여건 개선이든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도는 그 궁극적으로 객관적 데이터의 제공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동 휠체어로 국회안을 누비는 장양숙 의원. 장애는 그의 의원 활동에 장벽이 되지 못한다. 또한 그는 보험사들의 가입 거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소아마비로 인해서 제가 걷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보험은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떠한 보험도 어떠한 사보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서입니까? 받아주지 않죠. 저는 제 경험을 봐서는 단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을 고발하기도 했다. 1993년 신장 기증을 하고 10년 뒤 다시 간을 기증했던 이모 씨는 지난해 보험사에 가입을 거부당했다.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전화 걸었어요. 왜 안 되느냐. 나 지금 건강하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안 된대. 아 그럼 병 있어도 된다며요. 그럼 환자보다 지금 내가 더 환자인 거야.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야. 그러니까 그죠. 양심적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병 같으면 또 그때 가서 뭐 얘기를 하던가 그 미리부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병이 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에서 거부당한다는 건 좀 씁쓸한 일이죠. 미담의 주인공들이 현실로 돌아간 자리. 이 씨는 간에는 3년, 신장에는 무려 15년의 부담보 조건을 걸고서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거는 신장과 간을 뺀 거나 그건 보험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부담 그러니까 부담보라고 부담보제 어느 근데 그걸 빼도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병이 걸렸어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병이 걸려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들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진단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감기가 걸렸다. 병원에 갔는데 뭐 신장이 약해서 뭐 거기서는 후유증으로 이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못 받아요. 의사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못 받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보험사의 가입 거부 기준은 가장 큰 나눔을 베푼 이들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됐던 것이다. 기증자의 건강엔 이상이 없다는 상식도 통하지 않았다. 수술한 의사들은 우리 건강한지 다 알아요. 그 우리 수술하는 의사들은 다 검진하고 자기들도 위험 부담 있으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상이 생깁니다. 몸에. 그죠?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지금 우리 마라톤 선수 두 분입니다. 이쪽은 울트라 뛰고 그러신가? 여기는 풀 다섯 번 뛰고 마라톤 선수에서 사막 마라톤 선수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장기 기증을 한 것이 추후에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와 장기 기증을 신체 장애로 인식하는 부정적 견해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한 세계적인 의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2005년 한 해 쏟아진 생명보험 상품은 540개.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가입할 수 없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수익률을 위해선 조금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보험회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해 지체장애인 같으면 사고 위험률이 높다는데 그런 통계가 어디에 있는지. 22개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보험상품이라는 게 고도의 저 확률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유병률, 무슨 사고율 이런 네. 것에 데한 어떤 구체적인 통계요?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그 보험회사들이 보유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장애인들이 정신장애든 신체장애든 사고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통계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통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회사별로 그 위험률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를 산출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이나 정신과 병력이 있다라고 고지한 사람들에 가입된 수나 뭐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 통계는 별도로 산출하고 있지도 않고요. 네. 저희 차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인수 기준에 따라 400개가 넘는 정신과 질환을 하나로 뭉쳐 일방적인 가입 거부로 묶어놓은 것이다. 사전에는 보험 가입을 받아줬을 때 보험회사가 손해가 더 있을까? 아니면 그냥 받은 보험금만큼 그냥 보험료만큼 그냥 이렇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이런 거 평가하기 위해서 일단 위험률이 낮은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낮은 어떤 그런 건강체를 찾아내기 위한 심사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 심사는 이제 청구한 보험금이 정말 법에 의해서 지급해 줘야 될 건지 아니면 고지 의무 위반이나 자폐 소매 미소매 이런 어떤 불안정 계약이 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심사하는 거예요. 7월 말에는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에서만 3조 원의 차액을 남겨 국민적 비난을 샀다. 사업비는 도대체 어떤 것들 사업비로?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설계사들 수당. 수당 주고 줘야지 이제 계약을 해오고 보니까 대리점들 수수료, 네, 그다음에 자기네들 직원들 월급, 뭐 모든 비용은 다 보험료에서 수수료. 광고 선전비. 뭐. 전체 사업비가 25%라고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다른 것은 45% 50%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돈인데요. 이건 뭡니까? 보험 영업을 더 많이 하게 하면 보험회사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어서 보험 사업비를 갖다 가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부평에 사는 조치영 씨. 2005년 겨울 차가 전복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장애 2급이 됐다. 그런데 조 씨는 사고 한 해 전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이른바 전환 계약을 했다. 쉽게 말해 새 보험 상품으로 갈아탄 것이다. 근데 그 이제 뭐 그 저 전환 계약서 뭐 그거는 뭐 빈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느라고 이제 바빴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그 보험을 주로 들었는데 사인만 하고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인만 하고 일하러 갔었거든요. 해약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1년 전 계약한 새 종신보험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전환 계약이 처음이었던 조 씨 가족들은 새 상품 하나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들을 이제 기회가 없다. 이제 되지도 않는다. 앞으로는 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이라는 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들어달라. 각 영업소별로 할당이 돼요. 그리고 영업소 간에 대항을 붙여. 그렇게 해서 시책이 엄청났었거든요. 전환 시책이. 아, 그럼요. 그러나
전환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조 씨의 불행이었다. 문제는 고율의 재해보장용이었던 예전 보험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조 씨에게 지급됐을 보상금은 최소한 10억 원. 그러나 갈아탄 보험은 입원비 4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동안 10개가 넘는 보험을 부어온 조 씨와 가족들은 해약된 보험 증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읽어보지도 못한 게 잘못이고 하지만도 잘못은 제가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건. 그런데 빈종이 갖다 놓고 사인만 하라고 갖다 들이대니까 저는 사인만 하고 그냥 이 바쁘니까 그냥 내빼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읽어보지도 못했고 설명도 저한테는 없었고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글쎄 알면서 돈 4만 원 들어가는 30 얼마만 더 내야 4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걸 가지고 한 달에 20몇만 원짜리를 들면서 혜택은 별로 받는 것도 없는 거를 들느냐 들겠느냐는 얘기. 그러니까. 보험사는 전환을 유도해 보험금 지급을 줄였지만 길고 긴 고통은 조치영 씨와 가족의 몫으로 남았다. 올해 18년 만에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이 결정돼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 생명보험사 재벌 주주들이 누릴 평가 이익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 산업의 규모는 세계 7위에 해당하게 되고 은행이나 증권 쪽에 비해서 오히려 보험 산업의 매수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양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발전해왔지만 그 질적인 측면, 즉 보험 계약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나 또는 경영관행, 더 나아가서 감독당국의 감독, 원칙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보험 산업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제 이런 낙후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과연 얼마만큼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한 통과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20년간 1조 5천억 원의 사회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시작될 공익재단의 사업 내용 중에는 극빈층에 대한 출산장려보험 지원도 들어있습니다. 좋은 일 한다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당장 보험 들 곳이 없어서 헤매는 쌍둥이 엄마들은 외면하면서 큰 소리로 저출산을 걱정한다는 것이 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보험업계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싶다면 홍보와 광고에 열을 내는 이상으로 평소의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